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Ashy Wednesday였지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사순절이 시작된 후에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여섯 번의 주일이 있는데 오늘이 그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뜻에서 또 우리가 성만찬을 우리 설교 후에 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영어로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이 너희가 성만찬을 행할 때면 그때 나를 기억하라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은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as often as possible 가능하면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행해라라는 그런 말일까요? 아무래도 그냥 성만찬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우선 예정의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행하라시는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지내셨던 그 40일은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사순절의 40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단순히 40이라는 숫자가 같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셨다는 의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40일을 지내셨는가, 어떻게 그 40일을 승리를 하실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광야의 40일의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40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라는 것과 이렇게 많이 사순절의 의미와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다섯 가지로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신 것이 영적 무장을 위함이었다. 그 성경에 특별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영성과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많이 수도를 했고요. 또 실제로 수도원이 광야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에서 들리는 그러한 그 소리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과 그 영성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영적 무장을 위해서 가셨듯이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의미도 영적 무장,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함이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지내신 40일의 그 기간이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으로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셨듯이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의미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묵상지처럼 하늘 문을 열리는 경험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40일의 그런 광야에서의 그 삶과 우리
이 사순절을 지내는 것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이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성령에 의해서 가셨다. 그 성령이 광야에까지만 데려다 놓으시고 성령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보내시고 그리고 또 이끄시고 거기에 같이 계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로 하여금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내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어떤 분은 세 가지 시험 받았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모든 우리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다. 그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받으셨듯이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가 이 거룩한 기간을 지내고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듯이 사탄도 이 기간 중에 우리들을 여러 가지로 유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께서 광야에서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천사들로부터 시중을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씀으로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한다. 이 사순절의 기간은 시험받아 쓰러지는 기간이 아니라 시험이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또 승리하고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더 높아지는 그와 같은 축복의 기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지내셨던 40일의 기간이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큰 의미와 교훈을 준다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또 안 되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셨던 그 광야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삶 전체를 나타내주고 있는,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지내셨듯이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은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시험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도 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광야, 여러 차례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어려운 곳입니다. 뭐 어려운 한자말로 척박하다 이런 말을 쓰지요. 광야는 절대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냈던 40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며 말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광야를 지나고 40년을 살았는데 그때도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서 보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났다. 정말 큰 곳이고요. 정말로 무서운 곳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통과했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그 광야의 무서움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단 하루를 견디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견뎠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견디셨죠. 성령께서도 오시고 천사가 도우셨기 때문이죠. 땅만 적박한 곳이 아닙니다. 땅만 그렇게 그냥 광활하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실제 그곳에 그냥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온갖
위험한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것입니다. 독이 있는 정갈이 많은 것입니다. 들짐승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독수리떼, 새떼들이 많은 곳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회고하면서 또 이런 회고도 하지요. 야, 우리가 광야를 지내왔는데 그때 정말 뱀,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렸었지. 불뱀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보는 사람은 몰라요. 거기서 살아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것도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는 넓고 황량한 그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그런 광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셨었어. 정말로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것.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에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광야에 그저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대요. 어떤 분이 그러면 외롭지 않으셨겠네. 이게 뭐 패트가 아니에요. 이게 들짐승이라니까요. 그냥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 광야와 같은 삶, 위험한 삶,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거하셨던 광야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들짐승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때는 그 들짐승이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밀었던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고와 질병이 들짐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들짐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자녀들이 어떤 때는 정말 그런 우리의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로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두더지 놀이 한번 해보셨어요? 놀이공원에 가셔서 맨 처음에 툭 나옵니다. 그러면 툭 쳐요. 들어가요. 또입니다. 또 나와요. 또 쳐요.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빨리 나와요. 그래서 그걸 100점 맞는 사람 내가 그때까지 보질 못했어요. 그렇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많은 문제들을